자, 오늘은 385쪽 본궤 상활부터 하시죠. 상활치세 고인의 군자이하야 후덕으로 재물하나니라. 군도지대 유건냐니 비성이니면 숙능체질이요. 지후이 기세순경고로 취기순후지상이 운치세곤야람 군자간곤후지상하야 이심후지덕으로 용제서물 하나니라. 지는 군지상이니 역일이라 고로 불온 중이 언기세지순하님 즉 견기고하성인지 무궁하야 지순 극후이 무소불제야니라. 초육은 이상하면 견빙이지하나니라. 음효칭육은 음지성야옴 팔즉양생의니 비순성야람 음이시생어하야 지미야니 성인이 음지시생에 이기장장즉 위지계라. 음지시응이 미상하야 이상즉 당지음첨성이 지견빙의님 유소인이 시수신미나 불가사장이님 장즉지여성냐니라. 육은 음효지명이니 음수는 육노이 팔소고로 미음효위육야람 상은 음기소결이요 성즉수빙이 성즉수동이 이빙이님 자효는 음시생어하야 기단신미 기세필성고름 기상이여 기상이여 이상즉 지견빙지장지야람 부음양자는 조화지본이니 불릉상무임 소장이 유상하야 옆인 손은 손이야람 연이나 향은 주생하고 음운 주사라니 즉 기료의 유숙특지 분원구로 성인이 자격에
어기에 불릉상부자에 기이건손님의지 속으로 명지하야 이무소 편주하고 시기소장지지와 숙특지분하얀 즉 미상불치기 부양어금지의연이니 개소이 참사유기 참천지자님 기지심의람 불언 기청자는 근미지의 이카현어 상중의니라 상할 이상경빙은 음시음양이 순치기도하야 지견빙야하니라 음식이 위상하고 점성즉 지역현빙이님 소인수미나 장즉첨지여성구로 개여출한 수는 위습이니 습이지여성은 습인순야람 안미지의 자초유기상하니 금탕총지람 수는 순수별람 요새 주역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특진하게 이렇게 와닿던데. 하늘은 기, 땅은 형, 형체. 그래서 계단을 오르면서도, 야, 이 공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늘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우리가 볼수 있는 형체는 전부 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사람의 형태는 음인 거예요. 그 속에 정신이 양인 거죠. 정신이 빠져있으면 빈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재밌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땅에 대한 도리를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땅의 형상을 어떻게 말했냐면 상활 지세 곤이니 땅의 형세라고 했어요. 땅의 형세가 바로 곤이니 건곤할 때 곤이니 군자 이하야 군자가 그 땅의 형세, 땅의 그 지세를 이용하여 무엇을 어떻게 세상에 펼치냐면 후덕으로 재물 하나니라. 덕도 얇은 덕이고 두터운 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툼한 덕으로 재물, 모든 사물들을 다 실어주더라. 땅이 우리가 얻어놓는 걸 싫어한다고 땅을 쫙 쪼개가지고 그 속으로 집어넣는 게 어디서 지진 때문에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전부 땅에다 올려놓으면 그냥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땅이, 땅층이 얕으면은 금방 땅이 꺼지겠지만 두툼하게. 크게는 저런 거대한 산도 싣고 있고, 또 물도 다 싣고 있고, 그러면서도 안 갈라지잖아. 그거를 한번 배워보자. 그 얘기죠. 곤도지대 유건냐니, 곤도의 큰 것이 하늘건자, 하늘과 같으니 그 엄청나게 큰 것을 어떻게 딱 핵심을 잡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아무리 걸어다니고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가 봐도 땅의 형세가 이렇구나라고 딱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비성인이면 숙능 체질이요. 성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누가 능히 이 땅의 형세가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 체득할 수 있겠냐?
지후이 기세 순경구로 땅은 두툼하면서도 기 형세가 그 세가 순경구로 순응하면서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취기 순후지상이 운지세곤야라. 그래서 그 순후한 상을 취하면서 지세가 곤하다, 지세가 곤이라고 말을 했다. 땅의 형세를, 거기 형세할 때 세자를 가지고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곤궤에서 땅의 이치를 생각해 보는데, 군자가 곤후지상하야. 군자가 곤후의 땅의 두터운 그 상을 보면서 이 심후지 덕으로 용제성을 하나니라. 심은 이 깊이가 깊은 거지요. 후는 쌓은 것이 두터운 거고 심후한 덕으로서 용제성을 서물은 물건들이니까 많은 물건, 모든 물건, 모든 사람들을 다 용납해서 실어 나갈지니라. 이게 이제 곤궤 땅의 궤를 배우면서 배울 것은 후덕입니다. 후덕. 여기 땅이 두터운데 기세 순장이라 네. 그랬는데 그 새가 순하게 기울었다는 게 뭐가 어떻게 기울었다는 거야? 그 땅이 두텁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아. 저도 그랬어요. 그 새가 순하게 기울었다. 뭐가 기울었다는 거야? 아, 이거는 잘못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다. 거기는 기세 순경이라는 것은 그 형세가 순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땅은 정말로 하늘이 준 거에 순응할 뿐이니까 거기를 그 순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네요. 다른 데는 경향이 예예예 있다. 그렇지, 예, 그렇게 해석하면 그렇게 해서 그래야 될것 같아요. 땅순이 기울었다 그러면 그게 이해가 그게. 아, 그렇게 짚고 가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그 순응하는 그런 경향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순우의 상을 취해서 땅의 형세가 곤이라고 했다는 거죠. 이런 일본 책들을 보면 그래서 여기 잔주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그 질문을 제시해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선생님한테 들은 거를 이 글을 정리하는 사람이 아 이건 후대 사람들은 질문을 가질 만하구나 그렇게 정리해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본의 보시죠. 땅지자 진은 땅곤자 곤의 형상이네요. 땅지자가. 근데 땅은 역일이에요. 땅은 하나예요. 하늘 땅 없는 땅 하나란 말이죠. 고로 불언 중이 그래서 거듭 중자 거듭 말하지 않으면서 언기 세지 순환이 그러면서 거듭 땅을 말하지 않고서 땅의 형세의 순응함을 말했으니 즉 견기 고하 상인지 무궁하여 그 땅은 뭐예요? 높고 낮은 데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높고 낮은 데로 서로 인지 무궁 서로 연결돼서 그 위에서 인접이 돼가지고 무궁 끊임없이 땅이라는 게 이어져가잖아요. 그래서 지순 극후이 무소불제하라. 지극히 순하면서도 지극히 두터워서 무소불제 싫지 않는 게 없다. 거기 실리지 않는 게 없다. 거기 성제양씨왈 한 줄을 잠깐 보겠습니다. 성제양씨왈 네. 지지체 불 그러면 이제 곤궤는 한번 그려볼 수 있죠? 전부 음이 여섯 개인 것 중에 맨 밑바닥에 있는 음이 초육인 거죠.
추육은 이상하면 견빙이 지하나니라. 이 이상견빙지라는 이 다섯 글자가 굉장히 많은 거를 주고 있다고 봐요. 이 자는 밟을 리 자예요. 밟을 리. 상자는 서리 상자예요. 서리를 밟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이제 두텁고 단단한 얼음이 오는 그런 때가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아는 이것이 이름하여 기미를 보는 거지. 기미를 보는 거예요. 그 이자는 밟을 리자라고도 하고 신리자라고도 하고 이게 발바닥이라는 뜻이지요. 이게 곤궤에서 맨 밑바닥이라는 뜻이에요. 맨 밑바닥에 벌써 음이 시작되는 거니까 음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본다? 서리로 본다.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이제 점차로 음이 겹치고 겹치고 겹쳐가 나오면 단단한 얼음이 오는 추운 겨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차리라 해야지. 음효 칭육은 음효를 말할 때마다 여섯 육자 육이라고 일컬은 것은 음지성자요. 음이 성대, 아니 이게 이 성하고 생이 있지요. 생수와 성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때 성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육은 성이다. 팔즉 양생이니 이 음 중에서 육과 팔이 있을 때 육은 성이 되는 거고 팔은 이게 어떻게 해서 설명해야지. 육은 노음이고. 아, 그렇게 봐야 돼요. 육은 노음이고, 팔은 소음이죠. 그러니까 팔즉 양생이니. 저기 사상의 곡에 숫자가 나와요. 예, 예, 예. 비순성야라. 그래서 그 팔은 순성이 못 되기 때문에 육을 쓴다 이거예요. 그냥. 음이 시생어 하하야. 음이, 음효가 비로소 맨 아래 효에서 생기기 시작하니 짐이요. 지극히 은미하잖아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성인이 음지시생에 그때 성인이 음이 비로소 생기는 그 찰나에 이기 장장즉 위지게니. 이기 장장할 때 이자는 생각할 이자예요. 그것이 장차, 장자는 자라날 장자, 성장할 장자예요. 그것이 점차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즉, 위직에 경계사를 한 것이니, 경계를 한 것이니, 음지 시응이 위상하여 음이 피로소 응고가 되면서 서리가 되게 되잖아요. 음이 서리가 되게 되어서 이상즉, 서리를 밟게 되면 당지, 여기 마땅히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마음의 눈을 뜨자고 한 것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저도 어느 날 거울을 쳐다보고 제 눈을 잘 보면서 눈은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는 게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인은 음이 비로소 시작으로 이렇게 응고가 되는데 그때 벌써 저 음은 자랑할 것이다. 음의 씨앗이 싹 트기 시작하면 자라날 것이고 자라나게 되면 세상이 꽁꽁 얼어붙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 기장장즉 위지개니 음지시응이 위상하여 이상즉 당지 음점성이 음이 점차로 성대해져서 점점점 자라나서 지견비능이니 굳은 얼음이 되는 데에 이르르게 될 것을 알아야 하니. 이거는 자연의 변화를 이렇게 본다는 거고, 그럼 사람이 처신할 거는 무엇인가? 유, 소인이 시수신이라. 소인이 처음에는 비록 심히 은미하지만, 부지 사장, 불가 사장이요. 이 사자는 뭐뭐 하게 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 소인으로 하여금 점차로 자라나게 해서는 아니 될 것이고 장즉 지어 성량이라 점차로 성장하게 되면 성대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그
우리 논어 배울 때 침륜지참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침륜지참이라. 남을 참소할 때는, 소인배가 남을 참소할 때는 이 하얀 백노지에다가 물을 떨어뜨린 것처럼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종이에 젖어들듯이 주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침륜지참이지요. 그거를 여기 주역을 읽어서 초구의 이 이상이면 견빙제가 이거를 잘 체득했다면 아하 저거는 이렇게 이렇게 성장해 나갈 것이다. 미리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눈호를 다시 읽으시면 정말 재밌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재밌어요. 그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소인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도 때로는 군자다운 생각이 나오기도 하고 소인다운 생각도 나오기도 한 거예요. 그 제 마음속에도 지난번에 한사분성 배웠죠? 그 사악한 것이 그것만 막아내면 참된 것이 보증이 된다겠습니까? 그런 공부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본의 보시죠. 육은 음효지 명이니 육이라는 말 초육할 때 육자는 음효의 명칭이니 음수는 육노의 팔속으로 음의 숫자는 육은 노양이고 팔은 소라니 노음소음이죠. 그로 음효위육야라 음효를 육자 여섯 육자로 쓴다 해서 상은 서리상자 상은 음기소결이 음의 기운이 맺힌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은 기예요. 기. 근데 그 기가 이제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제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양은 기예요. 양은 기. 그래서 보이지 않아요. 그 음으로 나타나면 형체가 만들어져요. 여기도 이제 음기소결. 성즉 수동이 위빈이니 그게 처음에는 시작이 오게 됐지만 성하게 되면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니 차효는 음시생어 하하야 이 초육효 이 초육효는 음이 비로소 맨 아래에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해요. 기단신미, 그 단서는 심히 은미하지만 기세필성으로 그 형세는 반드시 성장하는 그런 성장가도에 있다. 고로 기상이 여 이상즉 지 견빙지 장자라. 그래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 형상이 마치 서리를 밟게 되면 단단한 얼음이 장차 이르를 것을 알아야 하는 것과 같다. 부 음양자는 조화지 분이니 무릇 음과 양이라는 것은 조화의 근본이니 불름 상무요 서로 음양이 없을 수가 없어요. 서로 없을 수가 없고 소장 유상하여 손은 사라질 소 장은 자라날 장자죠. 살아나고 사라지고 자라나는 것이 유상 항상이 있어. 늘상 그래. 그래서 역비인 소는 손이야. 그래서 사람이 일적으로 더하고 덜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소장은 항상 있는 거라 이래. 연이라 양 주생하고 이런 것 좀 알아두시면 좋겠지요. 양은 주생, 생명을 주관하고 양은 사는 것을 주장하고 음은 주사라니 음은 죽이는 것을 주장해. 지금 음양이 바뀌고 낮과 밤이 바뀌잖아요. 낮에 모든 것들은 성장하고 자라난다면 밤에는 쉬고 죽이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많이 자면 사실은 산성장애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기류 유 숙특지 분은 고로.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류가 그 종류들이 숙특 숙자는 착할 숙자예요. 그죠? 제가 늘상 말씀드렸죠. 착할 숙이라고. 이게 맑을 숙할 때는 물이 맑다 할 때는 숙이지만 이런 성정이나 이런 걸 말할 때는 착하다 할 때 착할 숙. 특은 착한 것의 반대예요. 악한 거예요. 숙특의 분한이 그 안에서 갈라진다. 고로 성인이 자격하여, 그래서 성인이 주역을 지으셔서 어기 풀릉 상무자의 그 서로 없앨 수 없는 그 자리에 기이 건순 인의지 속으로 명지하야. 그래서 이미 건순, 건은 천행이 건이라 했잖아요. 건. 그죠? 지세순, 이렇게. 건순은 건곤으로 나는 거죠. 인의의 그 속으로 명지 밝히셔서, 무소 편주하고, 치우친 바에 주인이 없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고, 지기 소장지제와 사라지고 성장하는 그 증바, 숙특의 나누어지는 데에 이르러서는 미상불치기 부양 어금지의야. 이거 어쩔 수는 없지만 음양이 서로 항상 맞물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대대라겠잖아요. 상대성이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 의리를 사람이 해야 될 의리를 취할 때는 부양 어금 이 네 글자를 좀 잘 기억해 주세요. 미상불치기 부양 어금지의야. 부양, 양을 부축하고 음을 억제하는 거예요. 오늘 그 부양 어금이라는 말을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 양은 선이고, 음은 악이다. 선악으로 말할 때 선악, 이렇게. 남녀로 말하면 물론 남녀로 되겠지만은 사실은 옳고 그름 할 때도 오름이 양이에요. 이게 세상이 똑같이 음양은 공존하지만 사람이 처할 도리를 취하는 자리에서는 부양 어금의 의리를 거기다 집어넣었다. 성인이. 그게 주역을 공부하는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개, 소이, 찬, 화육이, 참, 천지, 자리.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천지인에서 삼재가 갖추어진다고 하잖아요. 천지는 그냥 음양으로 대대적으로 있어. 거기에 사람이 해야 될 도리를 부양어금의 논리를 가지고 집어넣었어. 거기서부터 참화육, 화육을 하는 데 돕고, 화육이라는 것은 변화와 길러주는 거죠. 여기 어떻게 보면 화는 죽음, 육은 생장함이니까 화육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화는 조화, 육은 길러줌, 이런 겁니다. 천지가 이렇게 변화되고, 참 천지, 천지에 끼어든다는 얘기가 뭐예요? 천지인 삼재로 되는, 갖추는 거죠. 참 천지니 기지심이다. 그 뜻이 깊기도 하구나. 그 뜻은 뭐예요? 부양어금. 부양어금이에요. 기언 기, 예, 불언 기점자는 이 곤궤 초구에서 점이 있나요? 이상하면 견빙이 지하리라. 그러니 조심해라. 밑에 뭐뭐 해라 하는 그런 말이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언 기점자는 그 점사를 말하지 않은 것은 근미지의 이 가현어 상중입니다. 근미지 미는 은미한 것 미미한 것, 시작하는 것, 그것을 삼가하라는 의도가 이미 그 상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지 않느냐 이래요. 그렇죠? 아, 서리를 밟게 되면 단단한 얼음이 올 것이다. 그거는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들어있다 이 얘기예요. 넘겨보세요. 상활. 상활 이상 견빙은 음시응냐니. 상에 말하기를. 이제 건띠하고 달라졌지요?
건괘는 상을 쭉 모아놨었는데, 곤괘는 이제 매 괘마다 상을 붙여서 풀이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모든 괘는 괘, 그 다음에 상, 바로바로 붙여서 나와요. 이제. 상활, 이상, 견빙은 음, 치, 응, 야니. 이상, 견빙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음이 비로소 응고되기 시작한, 뭉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이니, 순치 기도하여. 그 도를 순치라는 것은 그 길들여 나간다는 게 사실은 그쪽으로 적응해 나가서 지 견빙냐 하나니라. 굳은 얼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이다. 순치 기도라는 것은 그 형세가 그리 가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점차 그쪽으로 저쪽으로 나가가지고 단단한 얼음이 이르를 것이다 라는 시응이 위상하고 음이 비로소 응구되어서 서리가 되고 점성즉 점차 성장해 가게 되면 지어 견빙이니 굳은 얼음이 되는 데까지 이르르게 될 것이니 소인승이라. 밑에 있는 요 말이 이제 인간사고 위에는 자연사지요. 자연의 형상이에요. 소인이 비록 미미하지만 미미하다는 건 이런 말을 하죠. 니까 짓기 뭘 알아 이렇게 하지요. 그 니까 짓 것이라는 그 사람이 점차로 점차로 살아난다. 장즉 점지어 성건 성장하게 되면 점차로 성대한 데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개어초라. 초 애시당초 초 애시당초에 경계를 해야 된다는 말이다. 순은 순이라는 것은 이게 순치할 때 순은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익힐 습자니까 습자는 익힌다는 뜻도 있지만 익어간다는 뜻도 있어요. 점차로 그쪽으로 숙달돼 간다, 익혀진다 그런 뜻이니까요. 그러니 습이 지어서 익혀져서 성대한 데까지 이르게 되면 습인순이라. 그 인순의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인순이라는 게 뭐예요? 개혁의 반대가 인순이에요. 그럭저럭, 이럭저럭. 그런데도 그게 인순이에요. 그 인순에 물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상견빙지는 시흥냐니 순치기도 해요. 점차로 응고되가는 얼음이 단단해지는 것이 계속해서 그렇게 익혀져 간다는 거지. 거기서 딱 녹는 게 아니니까요. 본의 보세요. 안 미지에 잡 추육 이상이라 하니 여기는 이상 견빙은 시흥냐니 이렇게 돼 있는데 위지라는 위지 동이전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역사가 뭐 위지 동이전에 있다고 하잖아요. 이 나라의 역사 기록지지요. 근데 그 책에는 이 주역 요 상을 어떻게 썼냐면 이상 견빙이라고 안 쓰고 초육 이상이라고 위에 초육이라는 두 글자가 더 들어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금당종지라 이제 그것을 따라서 풀어보겠다 그 얘기죠. 순은 순습이 아니 순 따를 순자에 따라서 익혀지는 거예요. 그냥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모습이더라 이거죠.